안녕하세요. 매너와사비입니다. 작은 아씨들 8화에서 원상아가 박재상에게 말했죠. 약속해줘.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지켜준다는 거. 그리고 박재상은 대답했습니다. 그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약속이 되어 있던 거야 라고요. 두 사람이 어릴 적부터 사랑의 꽃이 피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사건을 겪고 나서 박재상이 원상아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한 건 아닐까요? 드라마 작은 아씨들은 좋은 작품입니다. 최도일의 대사처럼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모든 인물이 의심되어서 긴장을 늦출 수가 없죠. 딱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최종 빌런 원상아가 거의 전지전능한 사이코패스라는 설정이에요. 만약 지금처럼 그냥 완벽한 사이코 한 명이 다 연출한 인형놀이였다라고 하면 모든 등장인물들의 존재가 그냥 원상아에게 복종되어 버리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만큼 시청자들이 추리할 수 있는 범위도 적어지는 것이 아쉽습니다. 결말에서 작가님의 큰 그림을 기대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만능 사이코 원상아 썰을 잠시 배제하고 시청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원령학원 토지 소유주 명단입니다. 이 14명 중에서 2명의 죽음이 참 의문입니다. 1초만 드릴 테니까 생각해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명단 중에 누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박재상의 아버지 박일복과 오키드 건설 신현민의 죽음이 의문입니다. 14명의 소유주들 대부분은 박재상과 원상아가 죽였을 텐데요. 박일복은 박재상의 아버지고 신현민은 박재상 원상아 부부의 비자금을 조성 중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박재상 원상아 부부가 전혀 죽일 이유가 없는 두 사람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원상아가 그냥 사이코라서 둘 다 마음에 안 들어서 죽여버렸을 수도 있죠. 그래서 사이코설을 배제하고 다른 시선으로 추리를 해보는 겁니다. 누군가 박일복과 신현민을 죽여서 이득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이 작품에서 딱 한 명이 있습니다. 푸른 난초의 뿌리라고 볼 수 있는 원기선은 아들보다 사위 박재상을 더 아꼈습니다. 그리고 푸른 난초의 후계를 원상아에게 넘긴 걸로 보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원기선 아들이 일처리도 별로고 뭔가 똑똑하지 못했나 보다. 원령 가문을 이끌려면 되게 잔혹한 면도 있어야 하는데 아들이 참 착했나 보다 라고요. 그런데 혹시 수많은 피를 손에 묻혀온 원기선도 자신의 아들이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악당인 걸 깨달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아들놈이 중학교 1학년 때 여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미친 인간이라면 과연 후계를 물려줄까요? 이제 저의 생각을 알아채셨겠죠. 어쩌면 박재상 원상아보다 더 심한 악당일 수 있는 인물은 바로 원상우입니다. 원상우의 첫인상은 많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오인주에게 아주 다정다감하게 좋은 충고들을 해주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원상우는 어린 시절에는 좋은 사람은 아니었나 봅니다. 3화에서 박재상은 오인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죠. 어릴 때 원상우는 장난감 병정을 혼자서만 다 가지고 놀다가 가끔 심심할 때만 박재상을 끼워줬다고 했어요. 그러다 병정 하나가 없어지니 온갖 난리를 피웠다고 말했습니다. 타고난 인성이 좋은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5화에서 원상아가 초록색 드레스가 안 보인다고 난리를 피운 장면이 떠오르네요. 역시 피는 못 속이나 봅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있는데요. 어릴 적에 원상우는 병정놀이를 했고 원상아는 인형놀이를 했던 거죠. 원상아의 인형놀이는 이 작품에서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원상우의 병정놀이는 과연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요? 원상우의 병정놀이 장난감은 12개입니다. 박재상은 그중 한 개를 훔쳐서 버렸습니다. 8화에서 베트남에서 찍은 사진의 군인 숫자도 12명이에요. 12명 중에 오직 한 명, 최이제만 원령가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원상우의 병정놀이도 그냥 무심코 넘어갈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원기선은 박재상에게도 똑같은 병정 장난감을 사줬다고 하죠. 아마도 기존 정란의 세력은 원상우를 후계자로 밀고 있었다고 봅니다. 박재상과 원상아는 기존 병정들을 숙청하고 새로운 병정들을 세우는 중이죠. 박일복은 당연히 아들 박재상을 위해 원상우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제거 중이었고 원상우는 점점 세력이 약해지자 원기선에게 박일복을 모함해서 제거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원상우는 신현민은 왜 죽였을까요? 신현민이 죽음으로써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은 주인공 오인주였습니다. 700억의 행방을 쫓는 사람이 한 명 줄어든 것이었으니까요. 3화에서 오인주는 원상우를 찾아갑니다. 원상우는 진화영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오인주는 화영 언니가 자살했다는 게 믿어지세요? 라고 했죠. 그러자 원상우는
그럼 자살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다음 오인주의 대사는 솔직히 전 신이사님이 죽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인주는 여기서 말을 끊었습니다. 그때 바로 원상우는 이렇게 말했죠. 신이사도 죽었죠. 처음에는 별 의심 없이 넘어갔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오인주의 그런데 다음에 나올 얘기들은 몇 가지 선택사항이 있었어요. 다시 오인주의 대사를 해보면 솔직히 전 신이사님이 죽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죽인 것 같아요. 라든지 아니면 유서를 보니 자살이 맞는 것 같아요. 등등이 있었는데 원상우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딱 잘라서 신이사도 죽었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계속 원상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원상우가 뭔가 있다면 박재상이랑 원상아가 진작에 죽였겠지 왜 살려줬겠어 라고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신현민의 행동에 있습니다. 신현민은 진화영이 죽은 후 그녀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때 진화영의 집에서 푸른 난초를 보고 기겁하죠. 신현민은 원령학원 부지 소유주였고 그의 아버지는 원기선 장군과 베트남에 있었어요. 결국 신현민은 원령 가문과 아주 깊은 인연이 있는 핵심 멤버입니다. 당연히 푸른 난초를 알았을 테고 박재상과 원상아가 그동안 살인을 밥 먹듯이 해왔던 것도 잘 알고 있겠죠. 원령 가문에서 진화영을 죽였다면 진화영의 집에 푸른 난초가 있다는 게 두려워할 일은 아니죠. 그런데 신현민은 너무 두려운 모습이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진화영이 정말 자살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원령가에서 죽였고 돈을 빼돌렸던 나도 곧 죽겠구나 라는 의미로 받아들인 것이고 두 번째는 박재상 원상아가 아닌 다른 살인자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령 가문이라면 돈을 찾기도 전에 진화영을 죽이진 않았을 테니까요. 두 가지 중 어떤 것이든 신현민은 죽기 직전에 원상우에게 박재상 부부의 비자금 장부 원본을 갖다 줬죠. 그 뜻은 박재상한테 죽기 싫으니 대표님이 도와주세요 라든지 원상우 대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였겠죠. 어쨌든 본인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원상우에게 있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렇다면 원상우는 비록 정신병원에 갇혀있지만 그의 무시무시한 세력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박재상 부부가 원상우를 건드리려면 큰 각오를 해야 하는 거죠. 원상아 부부가 원상우를 죽이지 못한 이유 한 가지 더. 박재상과 원상아는 돈이 필요합니다. 원상아는 살인을 즐기는 사이코지만 돈에 대한 욕망도 있죠. 4년 전 보배저축은행 사건은 피해자 3만 명의 돈 4천억이 사라진 범죄였습니다. 그중 1,400억이 원령 가문에, 그것도 정확히는 원상우에게 들어갔다고 나오죠. 공식적인 게 1,400억이라 나머지 2,600억도 누군가에게 들어갔겠죠. 원상우와 박재상 부부는 돈을 나눌 때 큰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자인 박재상 원상아는 신현민을 통해 열심히 돈을 세탁했고요. 원상아를 못 죽이는 것도 아직 원상우 앞으로 숨겨져 있는 돈들이 많아서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돌아와서 신현민이 죽음으로써 오인주는 조금 더 편하게 돈을 빼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인주에게 돈을 넘긴 사람이 있죠. 맞습니다. 진화영입니다. 8화에서 원상아는 진화영이 죽었다고 했지만 저는 진화영이 살아있어야 이 작품 전체의 스토리의 흐름에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1화에서 진화영은 난초에 대해 말합니다. 온시디움은 야비하고 잔인해. 카틀레아는 현실적이야 라고요. 그런데 진짜 꽃말을 보면 잔인하고 야비하다는 온시디움의 꽃말은 순박한 마음이고 현실적이라는 카틀레아의 꽃말은 당신은 미인입니다 예요. 진화영은 미인이 되고 싶어 했죠. 결과적으로 진화영은 난초의 꽃말을 정반대로 해석했습니다. 그 뜻은 어쩌면 똑똑할 줄 알았던 진화영이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는 순박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순진한 사람은 악당들의 계략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원상아는 본인이 진화영을 이용했다고 하지만 다른 연출가가 있을지도 모르죠. 1화에서 진화영은 도둑공주 난초를 보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볼품 없지만 꽃이 피면 진짜 공주가 될 거야. 저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의아했던 게요. 지금은 볼품이 없다면 단어 선택이 도둑이 아니라 거지가 더 어울리지 않나요? 왕자와 거지처럼요. 아무리 봐도 도둑과 공주는 단어 조합이 안 어울리네요. 그런데 도둑이라면 공주를 이용해 뭔가 훔치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작은 아씨들 8화에서 난초 경매에 나온 건 다름 아닌 도둑공주입니다. 그 의미는 도둑과 공주 모두 한자리에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런 이유로 저는
진화영이 싱가포르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인주가 타고 있던 차가 덤프트럭에 받치기 전에 하얀색 차가 중간에서 마치 에어백처럼 충격을 다 흡수해버렸어요. 그 후 병원에서 진화영의 모습이 잠깐 나왔고요. 만약 진화영이 오인주 대신 덤프트럭에 받친 거라면 진화영은 왜 그렇게 오인주를 아낀 것일까요? 단지 본인과 비슷하고 어머니의 장례식에 와줬다는 이유만으로 그럴 순 없죠. 혹시 공주가 죽으면 돈도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런 진화영의 돈에 대한 욕심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은 바로 원상우였죠. 원상우는 말했습니다. 부자들은 자산으로 리스크를 걸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야 한다. 그걸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이 진화영이다 라고요. 진화영은 오인주가 돈을 인출하기만을 기다렸고 원상우는 진화영이 오인주의 돈을 낚아채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원상아는 이 모든 것이 본인의 완벽한 연출이었다고 자화자찬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무대 연출가는 본인이 직접 배우로 고생하지는 않죠. 진정한 무대 연출가는 조용한 곳에서 혼자서 시나리오를 쓰며 배우들이 열심히 활약해 주기만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원상우는 정신병원에서 아주 멋진 난초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원상아가 몰랐던 진정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무대 연출가가 원상우일지도 모르죠. 결론적으로 박일복과 신현민을 살해하고 진화영과 오인주를 이용해서 본인의 야심을 채우려는 제3의 악당은 원상우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소설 한 편을 써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 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